이 사주는 전직 서울 경찰청장을 지낸 분 사주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2인자지요. 경찰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서울 경찰청장입니다. 서울지방 경찰청장이겠죠. 현재 68세고 이제 은퇴하셨죠. 하셨고 공기업에 또 뭐 이사장으로 있다가 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겁니다. 자, 이사주는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이 월지가 급제에 해당됩니다. 급제. 그래서 월지급제격으로 볼 수 있지만, 월지급제격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격, 양인격, 월지급제격은 비경급제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에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다른 격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 이 무, 임, 경과 같이 지장간을 볼 때, 자, 임수로 격을 잡을 것이냐, 무토로 격을 잡을 것이냐인데, 이 경우는 지지가 수가 강하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임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임수로 격을 잡아서 이 사주는 상관격입니다. 자, 격이 상관격이면 관을 쳐부수는데, 예, 정관이든 편관이를 쳐부수는데, 관직에, 예, 공직에 거의 뭐, 최고 위치까지 가다시피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만 가지고 상관계기니까 너는 공직 가면 안 된다, 뭐 월급적인 생활 못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과 용신을 다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진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계기라는 기억이 나왔어요. 상관계기 우리가 이제 성격이 되려면 병격이 안 오거든요. 지금 이게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을 그대로 상관격을 가져갔고, 이게 여기서도 임수가 통한됐기 때문에 그대로 상관격. 뭐 개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상관격으로 그냥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 을목도 역시 병격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평생을 상관격으로 그냥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첫째 상관격에서는 첫째,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은 별성자를 붙이는 것은 정인이든 평인이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하는 하는 것을 하는데, 이걸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을 허리에 찼다. 상관의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상관격이면, 상관격이면 인성을 용신하는 용신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용신한다.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하겠다. 이거는 제사의 개념입니다. 제사한다. 제사는 뭐냐? 결국은 일간의 보호. 일간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상관의 힘을 빼서 재성으로 힘을 몰아준다.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관 합산입니다. 자, 이걸 음일관만 그래요. 음일관. 음일관의 경우만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을 합니다. 편관은 항상 나쁜 놈끼리 합을 한다. 음일관은 상관하고 합을 하고, 양일관은 양인하고 합니다. 급제하고 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양간일 경우는 편인하고 합을 합니다. 양간에는 상관이 편인하고 합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가골목 일간이 인묘 진을에 태어났어. 병화, 정화가 투안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라 한다. 자, 목화 통명. 자, 일곱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신유술월 자기 계절 태어나서 임계수가 통한되는 것을 금백수총이 한다. 자. 여덟 번째로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조가 시부입니다. 조가 시부이기 때문에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 반사를 용신한다. 자, 이때는 상강정관이라도 성격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화통명 금백수총은 이 자체 흉격은 용신이 없으면 파격인데 흉격은 용신이 없으면 파격인데 목화통명하고 금백수총은 경만 있어도 상강 경만 있어도 그냥 성격으로 봐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목화통명하고 금백수총 옛날 이제 우리 고인들이 옛날 그 저와 같이 별호, 정말 닉네임을 붙였던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사주가 좋은 사주들입니다. 자, 요게 상관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이 사주는 상관 폐인했다, 이거, 인성. 상관이 정인을 용신할 때하고 폐인을 용신할 때, 할 때하고 차이는 정인을 용신할 때 확실하게 상관을 눌러줍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상관 폐인격이에요. 그럼 이 정화는 뭘 의미합니까? 정화는 이 경우에는 굳이 편간의 개념보다 편간에 힘이 없잖아요. 정화가 어디다 통근해? 정화가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이 정화는 그냥 있으나 마나, 편간은 있으나 마나 하고 상관 폐인의 상관 폐인의 정관이 있어도 성격이에요. 정관, 편관이 있어도 그대로 성격된다. 그대로 성격된다. 자, 이 신금일관들이 이제, 신금일관들이 바로 옆에 이 정화가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예민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신금은 가장 완성된, 신금을 우리가 물상론에서는 보석에 비유합니다. 정화는 용광로에 비유한다. 그래서 보석을 용광로에, 내가 보석인데 용광로가 옆에 있다. 이거. 항상 불안, 초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금일관들이 수가 왕한 사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신금일관은 수를 좋아한다. 특히 금백수청. 이 사주는 신금이 금백수총에도 해당됩니다. 금백수총. 경신금일간이 임계수가 투관적으로 왔어요. 응? 그래서 이 사주는 또 금백수총 사주다. 근데 기본도 기본이지만 모든 게 다 잘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일간도 강해요. 일간도 자기 근록의 통근 12운성에 자기 제왕지에도 통근했고 격도 강합니다. 격도 임수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통해서 장생지, 근록, 그 다음에 묘지에 다 통했다. 예. 그 다음에 용신도 무토가 신금이면 용신이 좀 약해요. 용신이 좀 약한 편에 들어가는데 무토가 임목이나 신금에 통근할 때 가장 좀 약하게 통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격과 일간은 대단히 강하다. 용신만 좀 약한 편에 들어갔지만 일단은 옛날 사람들이 최고로 쳐줬던
이 건배수층이라는 자의 기간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나갑니다. 자, 윤수 이때도 잘 나가죠. 이때,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간을 묶어줬다. 이때도 잘 나가고. 계수 때는 그냥 평간을 제사했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갑목, 을목 때도, 자, 그러면 갑목, 을목이, 갑목이 와서 무토를 눌러주면 임수가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임수가 살아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임수가, 금배수청은 명심이 없어도 될 성격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합사를 했다. 자, 을목이 왔어요. 을목이 와서 무토를 눌러줘도 마찬가지 합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주는 신월이라서 조후도 수가 강해도 조후를 따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조후를 따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경찰에 투신해가지고 거침없이 옵니다. 이 운들이 경찰에 언제 투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이 대운에서 이 한 50년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큰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청장은 좀 정치적인 그 흐름을 좀 탑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까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단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하고 퇴직하셨습니다. 사주가 짜임새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금배수청 사주, 목화통명 사주들은 반드시 자기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